달라이 라마 존자가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는 한국 국민들의 신뢰에 문 대통령이 보답해주길 바라며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도 좋은 설레를 남기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다람살라의 택첸 츄링 사원에서 달라이 라마 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가 달라이 라마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최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압승한 것에 대해 달라이라마 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국민들의 신뢰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폭은 10명대로 줄어들어 확산세가 약화됐으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과 적절하고 엄격한 격리 조치, 신속한 진단 등으로 빠르게 확진자를 줄이고 있는 한국의 대처에 대해 달라이라마 존자는 다른 나라들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설례를 남기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불교도가 많고 최근 몇 년간 인도의 티베트 사원과 학습센터를 찾는 한국인 불자들이 많아졌다면서 성지 순례를 오는 한국인 형제자매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한국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발언하며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이번 메시지는 무사히 총선을 치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응원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